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시외버스 업계는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버스 운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시외버스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. 운행 중단에 들어간 버스는 130여 대. 하루 평균 1,100여 회에 달하던 뉴스케어의 버스 운행 횟수도 40%가량 줄어들었습니다. 평소 같으면 광주에서 해남과 땅끝까지 운행하던 이 버스도 승객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. 버스 업계는 여러 삭감하고 전체 직원 40%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.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은 저희들 또 생계가 막막하고요. 하지만 매출이 60% 이상 급감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노선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할 수 없고 방역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 인력은 유지해야 합니다. 대중교통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하면서도 노선을 유지 운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적자 운행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시외버스 운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버스 한 대가 만약에 하루를 운행하면은 연료대하고 기사 임금만 해서 약 50만 원이 되거든요. 그러한 돈이 10만 원도 못 버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. 코로나19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시외버스. 서민들의 발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합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